네, 얼마 전 북한 방송의 변화를 이끄는 새 얼굴, 여성 아나운서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남성들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꼽아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문진혁입니다. 6월 18일 18시부터 19일 18시까지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네, 통상 오후 3시에 방송을 시작하던 조선중앙TV도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아침부터 방송하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매일 아침 문진혁이 관련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좀 앳돼 보이긴 하는데 방송으로 얼굴을 알린 지 10년 안팎이 되는 중고참입니다. 은정과학지구의 새로 1도서는 위성과학자고리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는 물론이고 각종 교양 프로나 우리로 치면 뭐 예능이라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종종 진행을 합니다. 그럼 우리 마식령 스키장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던 우리 학생 동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나테이너란 관점에서 가장 뜨는 여성 방송원이 김은정이었다면 남성은 단연 김성광입니다. 야, 이거만 날씨도 좋은데 네. 이왕이면 뭐 이 밖에서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예, 네. 네, 뉴스도 하지만 뉴스보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프로에 자주 나오네요. 대표적으로 병사의 고향 소식이란 프로그램을 들수 있는데요. 여행 다니듯이 돌아다니면서 군인 가족들과 친화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곤 했습니다. 아버지 닮았구만요. 이제 쳐서 있는 아들 딸들이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인상이 좀 서글서글하죠. 뭐 친구란 말투도 북한 방송 하면 흔히 떠오르는 그런 딱딱함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협동농장 취재를 나가기도 했는데 이때 같이 간 여성 아나운서는 밭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즐겁게 울리는 사랑의 노랫소리. 네, 옛날 북한 방송은 거친 억양으로 왠지 화내는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김성광은 좀 다른 분위기네요. 김은정과 함께 북한 방송 전달 방식의 변화를 선도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해 현장에 급파돼서 시간별로 재해 상황을 전하기도 하던데요. 태풍 10호는 오늘 18시경에 여기 조선동의 고성과 통천 지역을 먼저 통과하게 됩니다. 현재 통천 지방은 태풍 10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심해지자 차 안에서까지 리포트를 합니다. 지금 2시 현재 태풍 10호는 고성과 통천을 가까이 하면서 그 용량이 점점 최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해도 북한 방송엔 뭐 별 보도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수해 상황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네, 북한은 2014년에 재해 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채택했는데요. 6조에 재해 발생 시 언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 방지나 치료 상식의 전파 등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재해 방송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국에서 북한이 대대적으로 관련 방송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로 보입니다. 2018년 남북평화협력 기원 공연에서 소녀시대 서현과 함께 진행을 했던 최효성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서현 가수가 우리 노래 푸른 보드나무를 잘 불러서 우리 평양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북한에선 인지도가 아주 높고 뭐 진행이 자연스럽고 입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해본다면 아마 깜짝 놀랐어요. 이렇습니까? 예. 저희 가수 놀자요. 놀자요. 뉴스도 뉴스지만 경공업 부문이나 문화생활시설 현장에서 주로 얼굴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옥류관 국수 소개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옥류관 국수 맛은 그 어느 요리사도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 없다고. 식초도 넣고 젓가락도 들어서 먹방하나 싶었는데 끝내 먹지는 않더라고요. 저 정도 했으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니까요. 리액션을 준비 못했나? 네, 전반적으로 최근 북한 방송은 예전에 비해서 힘을 많이 뺀 것 같고요. 또 현장감도 많이 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중요 보도를 주로 전하는 리금철이나 뉴스도 진행하고 현지 취재도 하는 리현주 등 눈에 띄는 남성 방송은 많은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꼽자면 점점 친근하고 대중친화적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지난번 여성 방송원 편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흐름은 최근 북한 선전성동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북한 방송의 전달 방식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내용의 변화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길잡이, 허위, 과장, 가짜뉴스를 거부하고 오직 팩트의 확대경을 쭉 들이댑니다. 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